네,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물흐르듯 흘러갔네요. 그랬네요. 네, 잘 받아치워가지고 네. 오늘 테마주가요 고려 시멘트입니다. 오늘장에서도 이 시멘트 관련주들이 또 상승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고려 시멘트도 역시 한 지금 7%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일까요? 네, 차기 정부에서 이 재건축 규제를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초반에 유입이 되기 시작했었고요. 유연탄 가격이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폭등을 하게 되면서 현재 시멘트 수급 대란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대세적으로 시세가 조금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멘트 업체들은 사실 이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시멘트 업체들의 이 가격 정가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해서 이 높아진 유연탄 값 상승률을 고스란히 판매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매력들이 조금 투자 포인트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고려 시멘트는요, 2019년도부터 이 레미콘 사업은 철수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 시멘트 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멘트 업계에서는 지난 2월에 이 2월 출하량부터 톤당 이 평균 9만 3천 원의 가격 인상을 조금 단행을 했고요. 최근에 유연탄이 다시 또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 11만 원 중반대까지 다시 한번 가격 인상을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톤당 1만 원씩만 추가를 하게 되더라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매출은 한 15%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판매가가 인상이 되면 실적도 그만큼 따라오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재건축 기대감까지 그리고 건설 수주들까지 많이 붙게 되면 확실히 영업이익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을 보시게 되면 성신양회라든지 예. 고려시멘트, 삼표시멘트들이 오늘 수급이 좋은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 말씀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수급에 대한 공급 부족도 있는 현상이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책, 아직은 정책이 아니라 공약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공약 관련해서도 좀 수혜가 기대될 수 있고 이제 시멘트 업체들이 판매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서 실적 부분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윗꼬리는 좀 많이 달렸어요. 17%까지도 좀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 현재 네. 6%대 정도로 상승력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가격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시점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좀 조정세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예. 변동성이 현재 워낙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도 굉장히 이 꼬리들을 윗꼬리를 많이 달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평선 배열들 완전히 뭐 단기 이평선들이 완전히 무너진 시점은 아닙니다. 21선이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말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 오늘 갭 상승한 부분을 많이 이제 메꾼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길게 보셔도 좋고 현재 너무나 빠르게 이 수급이라든지 환매가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시장에 조금 급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남아있는 어떤 재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뭐 건설업계 호황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아직 이 시멘트 가격이 완전히 이제 정가된 상태에서 이 영업이익도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차분하게 2분기부터 조금 지켜보신다면 시멘트 관련주들 좋은 상승 흐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